기독당을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은 기독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강정책이 과연 기독교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기독당이 내세우는 제1의 정강정책은 기독정신으로 신본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것. 국회 원내 진출을 정치권 복음화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낙태, 동성애, 수쿠크법 등 기독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난 크리스천적인 그런 크래시적인 그런 문화가 지나치게 홍수처럼 밀려왔고는 바로 우리가 목표하는 인성의 개혁이라든가 사람과 공유의 실천 같은 것들이 아예 도시되어버릴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고는 위기식을 난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독당의 주장은 기독교계를 대변한다기보다는 우익단체의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구국 기도회나 포럼을 통해 정강정책을 홍보하고 있는 기독자유민주당의 경우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해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기독당만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당을 자처하고 있는 기독사랑 실천당과 한국기독당은 기독당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인의 의무라며 교계 보수층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독당들은 때론 정치권 복음화라는 취지와는 상관없이 이념 과잉적인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빨갱이들 물러가라! 너희들 죽었어! 교계에서는 이 같은 기독당들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기독교를 대변할 수도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성서한구 구교영 사무총장은 기독당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철학 없이 선거철만 되면 정당을 만들어 권력을 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이 정당을 만들었다고 기독당은 아니라며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갈등을 부추겨 일반 국민들과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외면당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당의 기초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당이 자꾸 선거 때마다 같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표를 노리는 이런 행태는 이제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견 목회자 그룹 미래 목회 포럼은 교회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보다는 각 분야에서 토론을 통해 얻어진 기독교 공약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기독 정치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이 밖에 선거철 기독당의 난립이 교회의 세속화를 부추기고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